왜 성경에는 강대국으로 노예로 이렇게 보냈을까요? 为什么圣经把他们送到强国的奴隶？ 흩어진 자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是分散的门徒们必须应该记得。 노예로 시작해서 유랑민으로. 是从奴隶开始成为了流浪民。 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这是必须应该记住的。 흩어진 제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이요. 分散的门徒们是处在困境当中的人。 진짜 기도해야 될 지금 어느 때보다 조금 우리 기도 필요합니다. 真的应该祷告比任何时候现在更需要祷告。 중국과 미국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现在是美国和中国只能打仗的状况。 또 북한 남한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而且北朝鲜还有南朝鲜只能打仗，时局就是这样。 지금 이미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움 붙었고요. 现在俄罗斯还有乌克兰已经打仗。 이스라엘하고 저 팔레스타인 하마스 싸움 붙었고요. 还有以色列还有巴勒斯坦还有哈马斯只能已经有了战争。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是需要祷告的状况。 그런 속에 여러분들은 지금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 흩어진 제자들입니다. 在这里面，你们是开展传道运动的分散的门徒们。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허감 세력들의 활동이라고 봅니다. 我再怎样想，认为这是黑暗势力的攻击。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所以应该祷告。 그래서 왜 성막은 이동되도록 했는가? 为什么圣幕把它造成能够移动？ 물론 40년도 가려면 이동을 해야 되겠죠. 当然要走40年应该移动。 그러나 꼭 그 이유만 있는 게 아닙니다. 但不仅仅有这个原因。 하나님은 왜 이 헤롯 성전을 없애고 아직도 회복시키지 않냐? 神为什么拆毁了希律圣殿，而且至今为止没有恢复呢？ 하나님은 세계 교회를 세우기 원하지 헤롯 성전처럼 무려 우상 신전 지사인 걸 원치 않습니다. 因为神所愿的是建立世界的教会，而不是所愿像希律圣殿一样偶像的圣殿。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봅시다. 我们换一个立场想想。 만약에 지금 헤롯 증거 성전이 이스라엘 있다 생각해 봅시다. 如果想想看这个希律圣殿仍然在以色列的话。 이기겠어요, 손해겠어요? 那是 손해입니다. 那是得失。 그러면 이스라엘이 온몸을 다 잡을 겁니다. 如果是利益的话，那以色列会装模作样得到所有的利益。 사람들을 그리로 완전히 여행 출설 겁니다. 所有的人去那里观光旅游，所有的人会站牌等着看圣殿。 그러면 영적하고 다 아무것도 없는 반대길을 또 갑니다. 那么会走向没有属灵的、没有答案的、截然相反的地方。 이것만 없앤 게 아니잖아요. 不仅消除了这个圣殿。 하나님 언약궤도 없앴잖아요. 而且神让约柜也消失。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如果有的话会怎样？ 있다면. 如果有的话。 골치 아픕니다. 那很头疼。 하나님 잘 아시고 없애버려. 神已经知道，所以让它消失。 그래서 여러분이 깊은 걸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你们应该听明白这个深层的含义。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237 5천 종족과 지식회에게로 전달할 수 있는 그 답을 가지신데 말이죠. 现在你们应该拥有着能够传递给二三七五千种，还有TCK的答案。 그것만 알면 돼요. 只要知道这个就够了。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을 이미 잘 아시는데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부분은 뭐냐? 大家应该清楚的知道，加略山的圣约。那么你们应该感受到的是什么？ 여기서 다 완성해버렸어요. 在这里全部都已经完成。 다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완성해버렸습니다. 不应该有别的错觉，已经完成。 다 이루었다. 说都成了。 이제는 항상 함께할 테니까 모든 족속에 가라. 现在要常常同在，所以要到万民那里去。 만민에게 가라. 要到万族那里去。 가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去之后要奉。 병든 자 고칠 것이다. 必定医好生病的人。 완성을 다 해버렸어. 已经都完成了。 그러고는 감람원에 모였다. 然后聚集在橄榄山。 감람원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뭘 얘기했습니까? 在橄榄山简单讲是说了什么？ 배경 얘기인 거예요. 说了背景。 이거를 여러분은 이동하는 사람들이 이 흩어진 자들이에요. 这个是你们是移动的人，这样的人才是分散者。 그리고 마가다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大家已经知道马可龙。 이걸 한마디로 뭡니까? 一句话这是什么？ 누림입니다. 是享受。 체험이다, 체험이다. 是指体验. 그렇게 보면 되죠. 이걸로 여러분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你们应该带着这个在移动。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이 굉장히 큰 거예요. 所以你们的使命是非常大的。 실제로 보면요, 모슬림을 지금 한번 보세요. 如果我们实际看一下穆斯林, 앞으로 어떻게 되겠죠? 将来会怎样呢? 종교적 살인. 会发生宗教性的杀人. 일어납니다. 肯定会发生的. 또 한동안에는요, 역사의 흐름 보면은 이런 막 공산주의자들이 자본주의자마다 다 죽이고, 또 자본주의 공산이 다 죽이고. 看历史的潮流的话，那些共产主义者杀害资本主义者，而且资本主义者也杀害共产主义者。 그 속에 여러분이 복음 전해드린다니까요. 你们应该在这里面传讲福音。 이념, 사상적인 그 살인이에요. 在理念还有思想，这是一种杀人和战争。 살인될 수밖에 없어요. 它只能造出杀人。 왜냐면 들어가서 안 바뀌니까. 为什么？因为进入之后人不可能改变。 절대 안 바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人绝对不能改变，所以发生这样的事。 요 틈새에 복음 들고 들어가는 사람이 헛된 자라니까요. 在这个空隙当中, 그걸 알아야 되겠죠. 进入的人就是分散者, 我们应该知道这个. 아니, 실제 죽인다니까요. 他们实际会杀人的. 뭐 변하지 않은 겁도 그냥 막 죽입니다. 他们根本不会改变的，因为什么也不怕，所以就杀人. 어느 무슬림 단체는 예배당 들어서 한목이 다 죽였잖아요. 甚至有一个穆斯林组织，他们闯入教堂，杀害了教堂的四个人. 무슨 일인지 몰라요. 我们无法想象会发生怎样的事情. 지금은 또 이제 어떤 전쟁을 하나 하면은 옛날도 그랬지만 지금 경제적인 전쟁을 하잖아요. 而且现在正在发生怎样的战争呢？过去也是一样的，是经济战争。 이런 치열한 싸움이 붙었어요. 已经发生了这样激烈的战争。 특히 우리 뭐 지금 헛된 제자들이 가야 되고 중국도 대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还有分散的门徒们应该进去，而且这个信息的对象是中国的信徒。 어떤 면에서는 어느 때보다 지금 어려운 게 지금 중국입니다. 중국의 어렵게 돼 있어요. 任何时候最难的地方是现在的中国。 특히 뭐예요? 이 경제예요. 特别是经济。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 있고요. 处在一个很困难的状况中。 또 이제 더 복음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而且现在是更加的想拦住福音。 이런 속에 여러분 지금 복음 전한단 말이에요. 你们是在这里面在传讲福音。 그럼 완전히 성경에 있는 대로 안 하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所以不照着圣经做绝对不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를 하지 않으면 못 해요. 如果没有真正做七望罗七里程碑七旅程的话，不可能做到。 그래서 일곱 망대는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못 뺏어가잖아요. 七望罗是眼睛看不见的，所以不可能夺走。 그리고 이 여정도 못 뺏어. 而且这个旅程也是不可能夺走。 그리고 말씀이 군데군데 성대에 나간 이 이정표를요 막을 수 없어. 而且话语处处得到成就，这个里程碑也是不能。 그 방법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若不借着这个方法，绝对不能做到。 완전히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람 있었던 그 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应该完全进入到加里山、橄榄山、马可楼这个路上，才能够深入进去。 그래서 흩어진 자 여러분들 사명이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所以分散的门徒们，你们的使命跟他们不一样。 네, 시대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应该为了这个时代祷告。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났다 할 때는 다른 얘기가 됩니다. 如果我国真的发生了战争，这是另外一个话题。 여기 뭐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았는 여러분도 그렇다손 치지만은 이제 우리 후대들과 많은 그게 문제 오는 겁니다. 在座的年长的已经过了大半辈子人生没有关系，但是我们的后代会产生很大的问题。 그래서 흩어진 제자 전도자들이 단순한 복음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적 힘 가지고 그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所以分散的门徒们应该带着属灵的力量开始做祷告，不要做简单的福音运动。 각 나라의 이 정사 권세 있는 사람을 잡고 있는 악한 사람을 잡고 있는 우상숭배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도록요. 所以为了让各个国家执政的掌权的，还有带偶像的黑暗的势力完全倒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흩어진 제자들 복음 전할 수 없는 곳에 전하고 있습니다. 分散的门徒们在不能传讲福音的地方正在传福音。 그곳에 모든 흑암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愿那里所有的黑暗被捆绑。 모든 이념이 결박되게 해 주옵소서. 愿所有的理念被捆绑。 모든 사상이 결박되게 해 주옵소서. 예, 모든 싸움이 결박되게 해 주옵소서.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奉耶稣基督的名祷告，阿门。